안녕하세요. 저는 오교구 행보고 가정교회 강태환 집사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랫동안 정들었던 교회를 떠나 올해 와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교회에 왔다는 어색함을 느낄 겨를도 없이 교구 장로님과 가장님의 따뜻한 환대를 받으며 와우리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코로나를 지나면서 예배 생활에 침체를 겪기도 하고 직장 근무지를 옮기면서 힘든 점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와우리 교회에 등록하면서 새로운 마음과 기대를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등록 신방을 받으면서 예배를 드리던 중 교구 목사님과 가장님께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가정교회 모임뿐만 아니라 교회 행사도 적극적으로 참여해보라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또 와우리 교회는 새 생명반을 수료해야지 정식 등록교인이 된다는 말을 듣고 새 생명반 수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교회 생활에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주부의 성경필사 후 선물을 받아가라는 내용을 보고 성경필사도 하고 책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선물로 받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을 정독하고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새생명반 교육이 끝나갈 무렵 행복 아카데미 확신반에 대해서 가정교회 총무님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특히 확신반 과정은 우리 교회의 기초제자 훈련에 해당되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종교인으로 살아가지 않고 풍성한 열매 맺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과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저는 남자 성도반에 아내는 여자 성도반에 신청하였습니다. 첫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강사님께서 교육과정 중에 해야 하는 과제에 대한 안내를 해주셨는데 그동안 제가 해보지 않았던 과제들이라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의 부담감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확신반을 끝까지 마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확신반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아갈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특히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성경적 증거에서 순종에 대해서 배웠는데 주일날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 중에 육체의 상전에게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생명의 원리로 살아라, 기도와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그대로 순종해 보았는데 그러자 직장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도우심으로 복잡한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또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제가 확신반에서 배운 대로 다리 이하를 그리면서 담대하게 복음도 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에 큰 은혜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확신반을 통하여서 저는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고 체험하게 되었으며 구원의 확신 또한 갖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저처럼 신앙의 성숙에 대한 고민과 반복적이고 무기력한 신앙생활로 인한 영적 침체를 경험하신 분이 계시다면 행복 아카데미 확신반을 꼭 신청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구원이라는 값진 선물을 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